왜 지금은 젊었을 때는 5층에 서서 보면 좀 외로웠어요. 근데 지금은 쓰면 외롭지 않아요. 절대. 네. 이게 제 거기 때문에 제 세상이고 제 인생이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보는 게 되게 위험하고 고립되고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위에 올라가 있으면 다른 표현인데 좀 무한한 행복감을 좀 느껴요. 아, 그러세요? 나만 할 수 있는 거. 아, 왜냐면은 직접 뭐 어쨌든 와이어를 하고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네. 참 무시하게 드는 생각이 외롭다는 거. 아, 네. 왜냐면 다들 보고 있으니까 정말 외롭구나. 이건 내가 해내야 되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 안에 섰을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거든요. 네. 그 위에 올라서서 실사인을 받았을 때는 본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모든 건 다 본인입니다. 우리 저 대한민국에 있는 무술 연기자들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동적인 말씀 끝에 조금 무례할 수는 있겠는데요. 타석에 딱 섰는데 선동열 선수가 투수예요. 정말 외로워요. 고독하고. 아, 선수 시절에 직접 선동열 선수랑. 네. 타석에 제가 섰을 때 마운드에 고 최동원 선배, 선동열 선배가 150km 넘는 공을 던 막 던져요. 공에서 막 이상한 소리도 나요. 동렬 그래요? 아니. 그, 휙 정말로 그래요. 그러면 고독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야구한 것 이 자체를 후회해요. 선동열 그 선배가 0.34초 정도 걸립니다. 1초도 눈 깜짝할 사이도 아니죠. 그 짧은 순간에 이러다 죽는구나. 아내, 애들 생각나고요. 부모님한테 잘못했던 생각 그 짧은 순간에 다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 고독하고요. 그거랑 많이 다른가요? 네. 아니, 그 가수들은, 근데, 네. 가수들은 그런 걸 느낄 때가 있나요? 저는 마이크 건네받을 때가 제일 싫어요. 내가 이거를 쥐는 순간 나는 뭐가 됐던 나가야 되니까. 제가 일본에서 20회 투어를 한 달 반 정도 안 동안 20회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일주일에 세 번도 했었고. 이 사람이 몸이 힘드니까 마음도 힘들고 어느 순간 그 마이크를 보는데 너무 받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스물 몇 곡을 두 시간 반 동안 혼자 해야 되니까 허무하면서도 씁쓸하면서도 근데 막상 또 그 마이크를 갖고 어렵게 어렵게 올라가서 듣는 함성? 그거에 또 그래 오늘 하루도 해보자 하면 또 어느 순간 즐거워서 제가 정신을 놓고 놀고 있어요. 거기서 정말 고독함과 성취감의 연속인 것 같아요. 공연 딱 끝나고 나서 맞아, 이제 맞아. 그런 그리고 또 네. 고독하고 허무하고 공연 끝나고 아니 자 이쯤에서 또 한 잔씩 의원님 여기 실례지만 여기 지금 보니까 상처가 커다란 네. 상처가 있는데 네. 그게 현역 시절에 교통사고 나서 생긴 상처 네네 그것 때문에 은퇴를 한 거고 네네 엄청난 상처네요 보기에도 지금 보이는 거는 이제 요만큼인데 네.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삼성 라이온스 시절인데 네. 야구장은 대구 시내에 있고 경기장은 그다음에 제가 살던 곳은 이제 경산이라는 근데 이제 새벽에 가다가 주차해놓은 차죠 그러니까 새벽에 세워놓은 차인데 저는 그게 가고 있는 차인 줄 알았어요. 이제 워낙 큰 차다 보니까 제 차가 그 차 밑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출혈도 심했는데 지나가던 택시기사가 신고를 해서 그분 덕분에 저는 병원 실려 가서 뇌수술을 했는데 제가 하여튼 그래서 교통사고 나서 며칠 만에 깨어났어요. 그래서 뭐 신문에 이병 중태 뭐 이렇게 해서 나왔던데 머리가 아파서라기보다 이쪽 시력이 이제 신경이 다치면서 이쪽 시력이 좀 망가졌죠. 정면은 보이는데
약간 각도가 있는 데는 있는 곳은 전혀 안 보이는 거죠. 아... 타자로서 회복이 됐다 그래서 나와서.